연중 8주간 월요일이죠.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틀 후면은 제2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얘기를 하죠. 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하죠.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6계명, 9계명, 간음에 대한 것, 그리고 거짓말,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울상을 하며 슬퍼하고 떠났는데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쉽다고 하시죠. 그런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겠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영생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는데 10계명을 얘기하니까 자특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까리타스, 체리티 그것을 얘기하니까 슬퍼하면서 물러갔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영생을 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이 두려운 것은 어떤 걸까요? 불안과 분노. 한편으로는 분노도 났을 것이고 불안도 했을 겁니다. 이런 불안과 분노, 우울,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두려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어떤 생각이 바로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건데 어떤 생각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 생각을 멈추면 두려움도 멈춰집니다. 이 사람의 10계명에 대한 생각을 지켰지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것이 그런 생각은 두려웠던 거예요. 돈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야말로 이 사람의 모든 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화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면 가능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도 역시 이런 거죠. 환경을 내가 조금씩 만들어가면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5분 정도 말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호흡기도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두려움들, 정말 이 두려움들은 단지 통제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은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깊은 내면의 깊은 곳,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사랑, 이 우주의 모든 사랑, 이것이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사랑과 영과 생명과 의식,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우주적인 이 사랑, 이것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은 뭡니까? 이렇게 5분 말씀을 듣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대화를 정말 하고 싶지만 대화를 못하게 하고 막는 것들,
두려움은 이런 것들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5번 말씀을 듣고 많이 많이 그 삶이 가벼워졌고 또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나간다는 댓글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십시오.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정말 어떤 직업이라든가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행동을 통제하려는 욕구, 대화를 못하게 하려는 욕구가 두려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은 진정한 당신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작은 부분의 자아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전체 자아는 영과 내 몸에 깊이 뿌려받고 있는 사랑, 의식,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어저께 우리 성가대 단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자매님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가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은 아들의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엄마의 고통은 사라졌대요. 뭐 이런 겁니다. 변화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고통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클 때 고통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사라질 수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내면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는 건데 바로 두려움은 그러한 대화라든가 내가 대화하고 싶은 거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려움은 생각이고요. 또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청년도 하느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거, 이 재산, 재산이 누구 겁니까? 그 재산을 위해서도 하느님께 맡기면 자기에게도 또 이 세상에게도 풍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로 대테레사도 이 성경으로 묵상했고요. 안토니오 그 사막의 교부도 이 성경 때문에 수도원을 갖고 우리 내포지방 6은명도 양반이었는데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가진 것을 팔아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